안녕하십니까.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구미 봉곡드란체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봉곡드란체는 공급 23평형의 아파트로 인근으로는 초중고가 도보 5분 거리에 모두 위치한 학군이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물건의 경우 제가 2차 기일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던 물건으로 다른 경매 물건인 공급 20평형과 비교를 드리면서 공급 20평형은 2차에 낙찰이 이루어졌지만 조금 비싼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공급 23평형 물건은 3차에서 한번 노려보시라고 안내를 드렸던 물건입니다. 2차에서 예상대로 유찰이 되었고 이제는 입찰을 준비하셔야 하는 금액 3차 최저매 각각 7,590만원 가량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나 감정가 대비 확실히 저렴한 금액이며 월세 수요나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기에 1억 이하 소액으로 투자와 실거주 모두 괜찮은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바로 입지와 물건 정보 시세까지 한 번에 확인하시죠. 입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봉곡드란체 아파트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 도량 5주공이라 부르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경계지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도량동, 여기가 봉곡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쪽으로는 봉곡동 중심 대형 상권이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앞쪽으로도 여기 G7이라든지 다이소, 스타벅스 이런 대형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북구미 IC까지는 차량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인근으로는 선주중학교, 선주고등학교가 바로 옆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지 앞쪽으로도 도봉초등학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학교 모두 도보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110동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주공 전체적으로 거의 정남향 배치라 보시면 되겠고 오늘 물건이 살짝 동쪽으로 틀어진 남동향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사건번호 202 타경 981 소재지 경북 구미시 봉곡동 봉곡드란체 110동 1001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은 16.6평 건물 면적은 18.09평입니다. 전용 면적이고 공급은 23평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5,500, 최저가는 현재 49%, 7,595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0%가 있습니다. 3차 매각 기일은 23년 4월 26일로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0층 중에 10층이고 사용 승인일이 2003년 7월 15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나와 있지 않고 소유자분께서 거주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기부 현황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중개매물 시세와 실거래가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 중개매물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공급 78제곱 전용 59제곱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라 보시면 되겠고 현재 동일 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저가가 1억 1,500만원 동일한 오늘 물건과 동일한 110동의 1층 매물이 1억 1,500만원까지 나와있는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가장 높은 금액은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매매가 1억 6천만원의 중개매물이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개매물로 봐서는 중간값이 한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그 정도로 형성하는 중개매물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거래가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은 아실에서는 24평형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3년 3월 21일 1억 3,500만원 직거래로 해서 112동 4층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전까지는 올해 들어서 1억 3,500이 거래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1억 1,000, 1억 950 그리고 1억 1,000, 1억 1,500만원으로 해서 1억 1,000만원대에 거래가 한 4건가량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까지만 해도 1억 3천, 4천, 1억 5천 중반까지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최저 중개 매물 시세가 1층입니다. 1층이 1억 1,500에 나와 있고, 제가 볼 때는 급매로 나온다 해도 1억 1000, 뭐 1억 950 이런 금액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가 힘든 그런 현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최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선에 중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 1억 5,500만 원, 시세가 가장 높았을 때 잡혔던 그런 감정가로 보여지고, 최저가는 현재 49%, 7,595만 원이면 중개 매물 시세 중간값으로 한 1억 3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매물 시세와 비교해도 한 5천만 원 가량은 저렴한 그런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특성상 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안 수리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1억 이상은 쓰셔야 낙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집 수리가 좀덜 됐다 하더라도 1억 가까이나 1억 초반 정도의 낙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7,595만 원은 투자분들이나 실거주분들이나 충분히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도 상당히 많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 수요가 많은 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측면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고, 실거주용으로도 입지 자체가 생활권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실거주로도 괜찮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식이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만약 집 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수리비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입찰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죠.